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등대대기라는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등대대기란 이 작품의 주인공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인데요. 등대대기 바닷가에서 살다가 결혼할 때 내륙의 시골 마을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등대대기 되었다고 합니다. 등대대기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등대댁 신경숙. 총총한 별들이 밤하늘에 맑고 차갑게 떠있다. 오리온 자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운이라고 들었다. 지금 막 별이 태어나려고 하는 기가 막힌 곳이라고. 별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꿈 같은 것이 아니고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차가운 수소 분자의 가스와 먼지의 구름들이라고 해도 나는 별빛을 보면 사람의 눈빛을 생각하게 된다. 어렸을 때 젊어서 일찍 혼자 된 고모는 여름밤에 평상에 나와 있다가 하늘에 유성 하나가 가로질러 서산 쪽으로 재빨리 사라질 때면 영혼 하나가 산 넘어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고모의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무슨 주문처럼 비밀스럽게 가라앉아 있다가 성년이 된 지금도 어쩌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별똥별을 보게 되면 영혼 하나가 산 넘어갔다고 내 마음속 경칩의 문을 열고 세워나오곤 한다. 누군들 안 그렇겠는가마는 하루 중의 얼마쯤을 나는 심한 무력감에 시달리곤 한다. 때때로 그 증상은 너무 심해서 일상이 무슨 수렁처럼 느껴진다. 내 발은 이미 그 수렁에 빠져있고 다시는 땅 위로 끌어올릴 수 없으리라는 불안 심리까지 작용할라 치면 나는 대책 없이 산만해진다. 그럴 때면 주인 약사 아저씨의 눈치도 눈치지만 내가 먼저 피곤해서 견디기가 힘이 든다. 이제 학교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초년 약사여서 중요한 조제약은 약국 주인의사가 처리한다 하여도 그 무력감이 가져다주는 정신의 산만함은 내 직업엔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이 산만함과 함께 나타나는 게 건망증인데 그럴 때는 뭐든지 다 가방에 넣고 다녀야지 손에 들고 다녔다 하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무사히 건재하기가 어렵다. 공중전화 박스 속에, 버스 속에, 들렀던 어떤 길 속에 그냥 두고 오기 일쑤인데 어느 때는 물건을 애써 고르고 나서 값을 치르고는 그 집에 그대로 두고 오기까지 한다. 그런 물건들은 또 대부분 그날 당장 필요한 때가 많아서 집에 돌아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다시 나가 들렀던 곳을 차례차례 순찰하듯이 되짚어 가다가 처음 물건을 샀던 집까지 가게 되어 거기서 그 물건을 찾고 나면 돌아오는 길이 참으로 난감하다.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던 어느 날 생각 없이 찻길을 건너다가 요란한 클렉슨을 울리며 차를 멈춘 택시기사가 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어? 소리를 꽥 친 다음에 퍼붓는 욕설을 한참 고스란히 듣고 나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퇴근길에 바깥으로 통하는 멀쩡한 출입문을 두고 곁의 유리문 쪽으로 다가가다 창문에 꽝 얼굴을 부딪고 나거나 기어이는 도마질을 하다가 검지쯤을 싹 베어 피를 철철 흘리고 나야 아, 정말 내가 왜 이러는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생각엔 해답이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왜 나는 이렇게 누추하며, 왜 나는, 밑바탕에 왜 나는, 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 무력감은 극한 절망으로도 치닫지 못하는 취기 같은 것이어서 아무 해답도 얻어내지 못하고 헤맬 만큼은 헤매야 풀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가끔 등대댁과 구철이
이 두 모자의 눈빛이 나를 서늘하게 할 때가 있다. 하늘의 저 수많은 영혼, 저 별들 중의 어떤 별 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저 별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영혼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언제부턴가 등대댁과 구철이의 눈물 글썽한 눈빛이 밤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별처럼 호사스러운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나를 이윽히 내려다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두 모자의 눈빛은 나에게서 피곤하고 기계적인 웃음을 밀어내고 주위가 산만한 내 마음을 느릿느릿하게나마 안정시켜주곤 한다. 약사고시를 앞둔 대학 4학년 그때 오빠의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제2읍에 도착했을 때는 9시도 다 안 됐는데 이미 마을로 들어가는 막차가 끊어진 후였다. 하긴 시골 9시와 도시의 9시는 천지 차이긴 하였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막차는 되돌아올 땐 기사 혼자 타고 덜컹거리며 읍으로 돌아온다. 마을에 아는 얼굴이라도 만나게 될까 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지만 허사였다. 좀 난감한 기분으로 마을 신장로로 빠지는 읍의 중앙통길을 걸어 나오면서도 나는 쉴 새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택시를 탈까도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혼자서는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5월쯤에 아카시아가 흐드러지게 피는 제를 넘어가야 하는데 택시를 혼자 타고 밤에 기사와 단둘이 그 제를 넘어가려면 괜히 긴장감이 돌아서 침도 제대로 못 삼킬 만큼 택시 안의 분위기가 어색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제는 낮지만 단숨에 끝나지 않고 마을의 불빛이 보이는 다리로 이어질 때까지 구불구불 몇 제가 이어졌다. 그 제를 따라 구계동, 백운동, 삼산동, 이밤 여러 마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차가 끊어질 무렵이면 어쩌다 자전거 헤드라이트 하나쯤이나 발견할까 인적이 뜸한 길이었다. 그 길을 생판 모르는 택시기사와 단둘이 간다. 언젠가 내가 탔던 그 택시기사가 알면 헛, 참 하고 기가 막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나올 때까지 가슴은 두근거리고 목이 뻣뻣해지고 손에 잔뜩 힘이 갔었다.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중앙통을 지나 신장로로 나올 때까지 계속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만난 사람이 바로 등대댁이었다. 등대댁은 내가 다닌 제2읍의 남국민학교로 이어지는 골목의 전주식당 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는 얼굴을 찾던 나는 너무나 반가워서 후다닥 뛰어갔다. 아짐! 하고 부르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소리가 아니었는데도 등대댁은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나는 내가 잘못 보았나 싶어 잠깐 주춤하였지만 그는 분명 등대댁이었다. 하관이 빠른 작은 얼굴, 가리마를 타고 플라스틱 비녀로 쪽진 머리, 흉터같이 보일 정도로 굵은 주름이 뭉쳐있는 왼쪽 눈. 분명했다. 등대댁은 전주식당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을 뒤로 하고 넋이 빠진 듯 정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달아빠진 검은 털신 위로 두툼한 버섯목이 올라와 있고 월남 치마라고 불리는 밋밋한 통치마 위로 밤색 스웨터가 엉덩이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방금 벗은 듯 싶은 노란 수건을 축 내려뜨리고는 얼핏 섬뜩한 생각이 들 만큼 싸늘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을 곁에서 한참 보고 있다가 나는 아짐! 하며 등대댁의 몸을 흔들었다. 그때야 등대댁은 정신이 든 듯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금방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한참 만에 등대댁은 씩 웃었다. 난 누구라고? 가운데 집 큰딸 아녀? 서울서 오는 길인감? 굳이 내 대답을 듣기 위한 물음은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였는지 등대댁은 말을 마치자마자 수건을 탁탁 털어 접어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는 앞서 걸어갔다. 나도 등대댁의 뒤를 따라붙었다. 걸어가시려고요?
막차가 끊겼을 것이요. 좀 전까지 우두커니 서 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부지런히 앞장서서 신장로로 접어드는 등대댁을 따라가기 위해 나는 뛰어야 했다. 한참 앞서가다가 그때야 숨차하는 나를 의식했는지 등대댁은 걸음을 보통 걸음으로 바꿔 걸었다. 기차를 늦게 탔는가 비네. 귀한 집 딸내미가 밤길을 뛰네. 아짐도 귀한 집은 무슨... 아, 그만 오면 귀한 집이지. 그럼. 등대댁은 그럼을 한 번 더 붙이면서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복도 많으시오. 아들들 인물 반듯하고 잘해. 서울서 학교 마치고 인자 둘째 며느리까지 보고 시상에 부러울 게 없겠네.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등대댁이 정말 너무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가볍게 웃음으로 대하던 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며 등대댁을 새삼스럽게 살펴보았다. 등대댁은 어머니 말에 의하면 동네에서 유일하게 바닷가에서 마을로 시집 온 사람이었다. 마을에서 바다는 너무나 멀리 있었고 마을로 시집 온 여자들은 대부분이 제2읍 근처 전형적인 내륙이 고향이어서 자기들과는 다른 냄새를 풍기는 등대댁이 시집을 오자 등대집이라고 부른 것이 태코가 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등대댁은 그의 태코처럼 등대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마을의 초입에 신장로를 내다보며 있는 그의 집은 대문조차 실하지 않아 신장로에서 마당이, 마루가, 방문이, 그리고 얕은 슬레이트 지붕 너머 밤나무가 우거진 뒷산이 다 보였다. 어느 때인가 한 번은 등대댁 내 집이 잠깐 막걸리와 과자 부스러기를 파는 가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가게 자리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마루를 가게로 사용했었다. 그때 신장로를 지나다 보면 막걸리가 찰랑찰랑 넘치는 양은 주전자와 흰 사기 주발을 상에 들고 부엌에서 나오던 등대댁의 모습이 보이곤 했다. 그때 등대댁의 앞자락에는 흰 앞치마가 단정하게 뒤로 묶여져 있었는데 그 앞치마에는 아웃라인으로 해바라기가 수놓아져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등대댁의 그런 이미지는 어느 한순간일 뿐이다. 등대댁은 마을의 어느 집이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집의 부엌에 가면 꼭 있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접고 아궁이 앞에 앉아 솔가지를 뚝뚝 분질러 불을 지피거나 젠 걸음으로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샘가로 가서 두레박질을 하는 모습은 아주 낯익은 것이었다.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누구 결혼식, 회갑 잔치가 있으면 그 집 안주인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아마 등대댁이었을 것이다. 종갓집 큰 며느리로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도 마을에 등대댁이 없었으면 집안의 큰일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등대댁이 우리 집을 비롯하여 마을의 부엌살림을 봐주는 모습은 친숙한 것이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늘 봐왔어도 등대댁이 입을 열어 누구를 부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어서 그때 나는 정말로 등대댁이 새삼스러웠다. 아까 전주식당 앞에선 왜 그렇게 우두커니 계셨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밤길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한 말이었는데 등대댁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두어 번 쓸어내렸다. 내가 그랬는가? 네, 제가 크게 불렀는데도 못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다 나쁜 일은 안 오고 산 것 같은디. 전생에 죄가 많은가벼. 앞서 보낸 사람들 생각이 나대. 우리 형철이 살아심은 자네하고 동갑이제. 생각해보니 이승에 잘하고 가는 일이 없어. 얼결에 시집 보낸 복남이 일만 혀도 맥빠지는 일이네. 뿐인가 철 모르는 것들이 아직 둘이나 남았는디. 아짐 무슨 걱정거리라도. 내 말 끝에 등대댁과 나는 동시에 가볍게 웃었다. 등대댁이 왜 웃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발음한 무슨 걱정거리라도 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해서 웃었다.
우리의 대화는 곧 끊겼고 침묵 속에서 제를 넘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다가 가끔 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을 쳐다보았다. 산에 꽃이 피기 전에 별들이 먼저 한기를 한 겹씩 벗어내며 곧 봄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구름 속에 몸을 반쯤 담그고 있던 둥근 달로 차가는 중인 달이 가끔 하늘로 나오기도 했다. 우리의 침묵을 깬 것은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에 도착했을 때 저편 다리 난간에 앉아 등대댁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힘껏 달려왔던 구철이었다. 나는 그 다리 위에서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두 모자의 눈빛을 별빛 아래서 보게 되었다. 하학 시기에 쫓겨 늘 허둥지둥하던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반짝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등대댁 이야기를 자세히 묻고 물었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언제까지나 마을의 신장로가 집에서 마당이 보이고 마루가 보이고 지붕 너머로 밤나무 숲이 보이는 그 집에서 별똥별이 떨어져 서산으로 휙 달아나지 않기를 바랐다. 등대댁은 구부러진 골목을 돌면서 길게 한숨을 토해낸다. 한숨이 목젖을 넘어오다가 걸렸는지 속이 답답하다. 등대댁은 걸음을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본다. 방금 빠져나온 전주식당으로 통하는 긴 골목이 어둡다. 등대댁은 담벼락에 붙어 서 있는 전신주에 몸을 잠깐 지탱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눅눅한 저녁 하늘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다. 등대댁은 저녁 하늘을 쳐다보면서 전주식당 여주인 말을 떠올렸다. 그 여인은 등대댁보다 몇 년은 젊은 여자였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꾸 아프셔서 병원엔 가보셨어요? 내일은 다른 사람 구해봐야겠어요.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이나 지금처럼 어중간한 농한기 때에는 등대댁에게 주방리를 맡겨왔던 전주식당이었다. 그것을 횟수로 쳐도 4, 5년은 좋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말은 등대댁에게 이제 식당일을 그만두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다. 등대댁은 전신주에 몸을 기댄 채 울적한 마음으로 남국민학교 쪽 하늘을 쳐다봤다. 그 하늘엔 더 짙은 어둠이 먹히고 있다. 등대댁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 본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보건소 무료진료원의 말을 부정해 온지도 한 달이 지났다. 등대댁은 휘어지는 다리를 곧바로 세우지만 금세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진다. 하늘마저도 흐릿하게 보인다. 등대댁은 전신주에서 몸을 빼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꾸 정신이 희미해지는 자신에게 위안을 주어본다. 지놈이 뭘 알아? 큰 병원으로 가봐야지. 그런데 왜 나는 병원에 안 가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등대댁은 고개를 푹 떨군다. 정말 두렵다. 큰 병원에서도 그 진료원의 말대로라면.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오고 가슴팍이 딱 벌어진 보건소 무료진료원도 그랬었다. 아주머니도 너무하십니다. 이젠 온 자궁안에 암세포가 쫙 퍼져서 칼들 자리도 없어요. 요즘은 자궁암은 병도 아니라고요. 초기에만 발견되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초기. 지난 가을 추수가 시작될 무렵 하열이 조금 있었던 그때가 초기란 말인가. 그때에만 병원에 갔으면 암이라도 나을 수 있었단 말인가. 간혹 있었던 일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추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부터는 그 양이 많아지며 조금만 무리를 해도 아찔한 현기증이 몰리면서 아랫배 쪽에서 통증이 일곤 했다. 그 하잘것없는 증세가 내 몸에 암세포를 뿌려놓다니. 등대댁은 그때껏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저 병원이라는 곳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드나드는 곳이려니
나 같은 못난 가난뱅이한테는 병원 갈 병조차 돌아가려니 했었는데 병에 초기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지만 암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등대댁도 알고 있었다. 다리 건너집 이씨도 위암으로 죽었고 재작년 여름 가뭄 들었을 때 술이 조함 물꼬를 차지하려고 검게 탄 정강이를 다 드러내놓고 소리소리 지르던 미자 아버지도 작년에 죽었지 않은가. 그렇게 천년, 백년이라도 거뜬히 살아낼 것 같은 미자 아버지도 결국 암에는 못 견디고 말았다. 등대댁은 걸음을 빨리 한다. 걸음을 빨리 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본 남국민학교 뒤 개천쯤 되는 하늘 쪽에서 저녁새 한 마리가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골목을 다 빠져나오자 버스 멈추는 곳이 보인다. 그런데 버스는 없다. 마을로 향하는 버스는 딱 한 대뿐인데다 운행 시간조차 정해놓은 게 아니었다. 한번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놓치면 두 시간은 넉넉히 기다려야 한다. 등대댁은 정거장에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겨 읍내와 마을을 이어주는 신장로로 접어든다. 봄 기운이기는 하지만 어쩐지 등대댁에겐 쌀쌀하기만 느껴진다. 등대댁은 스웨터 앞자락을 추스리며 양 겨드랑이에 팔을 두른다. 조금 따뜻한 손기운이 겨드랑이 속으로부터 온몸으로 번진다. 몇 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뒤돌아본다. 역시 버스는 보이지 않는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구철과 미순 생각에 등대댁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저만큼 다리가 보이고 동네의 집들이 어둠 속에 잠겨있다. 이 집, 저 집서 켜놓은 빛이 어둠 속에서 신호처럼 출렁댄다. 등대댁은 마을이 보이자 더 조급해진다. 그때까지도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걸어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등대댁이 다리 중간쯤 왔을 때다. 엄니! 구철이다.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구철이는 등대댁을 발견하고는 후다닥 달려온다. 거기 앉지 말라고 그랬잖여.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려? 엄니가 하도 안 와서 심심해서. 구철은 등대댁의 꾸중에 말끝을 얼버무린다. 그러고는 등대댁의 손목을 꼭 쥔다. 작은 손이다. 등대댁이 손바닥을 펴서 구철의 손을 쥐자 쏙 안겨 들어온다. 미순이는? 자. 밥도 안 먹고 자서 어쩐다냐? 깨우면 또 울틴디. 오늘은 미순이 안 깨워도 돼요. 니는 네 동상 밥 안 먹고 자도 괜찮다는 얘기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암튼 안 깨워도 된단께. 구철이가 혼자서 크게 웃는다. 구철이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혼자 명랑하다. 자석, 무엇이 저리 우스운고? 등대댁은 구철의 머리를 쓸어내린다. 까칠한 구철의 머리털이 등대댁의 손가락에 감겼다. 바람이 차가운지 구철이는 어깨를 바싹 오므린다. 춥냐? 아니, 아직은 추운디 옷 좀 하나 더 껴입고 나오지 그랬냐? 난 안 추워, 엄니. 등대댁은 걸음을 멈추고 구철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굽히고 등을 내민다. 엎혀. 구철은 어둠 속에서 등대댁의 등에 손바닥을 대보고는 씩 웃는다. 난 괜찮여, 엄니. 내가 엎어주고 싶어서 그리야. 어서 엎혀. 자. 등대댁은 구철에게 더 바짝 등을 댄다. 그때서야 구철은 머뭇거리며 등대댁의 등에 엎인다. 그러고는 제 어미의 스웨터 안 가슴에 두 손을 살짝 들이밀며 더듬거린다. 차가운 기운에 등대댁이 등을 편다. 엄니, 저 다 말라버렸다잉. 장난치지 마러, 간지러운께. 미순이가 태어난 뒤에도 한사코 등대댁의 가슴을 차지하려던 구철이다. 등대댁은 구철이를 둘렀던 팔에 힘을 주면서
하늘을 또 한 번 쳐다본다. 답답할수록 까닭 없이 하늘만 보게 된다. 글썽한 눈물 속으로 듬성듬성 별빛이 보인다. 미순의 눈처럼 맑은 빛이다. 누나 왔다 갔어, 엄니. 언지? 아까 해지람 때. 누나가 뭐라고 혀? 엄니 식당일 가탄께로 막 울자녀? 내일 또 온다고? 나보고랑 미순이랑 엄니 말 잘 들으라고 그렸어. 등대댁의 글썽한 눈 속에서 눈물이 주르륵 박고랑 같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러다가 내가 죽기라도 하면 그것이 두 동상을 맡아야 할 텐디. 시집이라도 보내기는 했지만 등대댁은 복남이 생각만 하면 울컥해진다. 저쪽 집이야 먹고 살 논마직이나 있는 집으로 따지자면 등대댁에게 과분한 자리이긴 하였지만 정작 과분해야 할 사위가 절름발이었다. 거기다가 농사철이면 일꾼을 부리고도 샘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우두커니였다. 그런 사위에게 재작년에서 초경을 치른 18살밖에 되지 않은 복남을 보냈구나 생각하면 왠지 쓸쓸해지고 서운했다. 그러나 원체 가난하게만 살아온 복남은 시집을 가겠다고 했다. 딴엔 못 배운 복남이로서 계산 빠르지 않는 남편을 만나 사는 것이 일신상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마지못해 혼인시키긴 했지만 섭섭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다. 마당에 들어서도 집안은 아무 기척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철을 거뜬히 업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무척 힘이 든다. 구철을 마루에 내려놓고 등대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 안에서 눅눅한 냄새가 난다. 등대댁은 구철을 돌아보며 방문을 조금 열라고 한다. 구철은 뒤쪽으로 난 작은 문을 소리 안 나게 연다. 등대댁은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미순을 본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가슴팍과 얼굴을 방바닥에 대고 미순은 자고 있다. 그젠가 등대댁에 묶어준 머리가 풀리고 양쪽 가리마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단정하게 묶여져 있다. 아마도 복남이가 다시 비껴준 모양이다. 시집 가기 전 복남은 곧잘 미순을 무릎에 앉히고 빗질을 해주었는데 그럴 때면 미순은 예쁘게 비껴진 제 머리를 낡은 벽거울로 비춰보곤 해실해실 웃곤 했다. 그러다가 복남일 시집 보낸 것이 미순에게 큰 즐거움을 빼앗은 셈이 되었고 가끔 등대댁이 미순의 머리를 비껴주지만 벽거울 속의 미순은 웃질 않았다. 아마도 복남의 솜씨보다 등대댁의 빗질이 성에 안 찼던 모양이다. 등대댁은 미순에게서 눈을 떼고 방 안을 돌아보다가 구철과 눈빛이 마주쳤다. 배고프자? 조금만 기다려. 밥 해줄게. 근디, 야는 밥도 안 먹고 자서 뭐죠? 등대댁이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구철은 배시시 웃으면서 윗목을 가리켰다. 윗목엔 밥상이 놓여져 있고 상보 대신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등대댁은 윗목으로 가서 보자기를 들춰냈다. 숟갈 한 개와 젓가락 한 쌍, 그리고 김치 등이 보자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뭐여? 내가 밥했어. 네가? 응. 등대댁은 멍하니 선 채로 구철을 바라보았다. 구철은 아랫목에 둘둘 말린 담요를 풀더니 밥그릇을 등대댁에게 내밀었다. 엄니 밥은 여기 있어. 그때야 상황을 알아차린 등대댁은 구철에게로 다가가서 구철의 등을 가볍게 두들기듯 때린다. 사내 녀석이 밥 빌어먹게 뭔 부엌일이여, 부엌일이. 큰 사람이 돌라면은 배고픈 것쯤은 참을 줄 알아야지. 다신 부엌에 들어가지 말어, 응? 등대댁이 의외로 꾸중을 하자 구철은 멋쩍은 듯이 웃는다. 내가 배고파서 밥한 것 아니여, 엄니. 그럼? 미순이가 막 보채서, 그리고 엄니가 늦게 와서 밥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등대댁은 구철의 눈을 한참 들여다본다. 형철이의 그 또렷한 눈빛이 거기 있다. 많이 컸구나. 그려, 얼른 커야지. 그려도 사내 녀석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여. 큰 사람 되지 못하니께. 엄니 말 알아들어? 구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고는 윗목의 밥상을 등대댁에게 밀쳐준다. 그리도 오늘은 엄니 맛있게 먹어잉. 그려, 오늘은 엄니가 맛있게 먹어줄 테니께 다신 이러면 못 써. 내 말 알아들어? 잉. 등대댁은 별로 밥 생각이 없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양으로 한 그릇을 다 비워낸다. 대접에다 숭늉을 따라주며 구철은 등대댁 옆으로 다가앉는다. 엄니, 맛있지잉? 응, 맛있구먼. 언제 밥하는 건 다 배웠디야? 엄니 밥할 때 훔쳐봤지? 히, 미순인 돌을 두 개나 씹었어? 등대댁은 구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데 가슴이 먹먹하다. 하늘엔 총총한 별들이 무수한 빛을 내고 있다. 등대댁은 하늘 저쪽을 울적하게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등대댁의 낮빛 위로 섬광 같은 어두운 별빛이 잠깐 흘렀다. 어느새 달이 떴다. 둥그렇지도 반달도 아닌 달을 쳐다보며 등대댁은 음력 날짜를 손가락으로 접어 헤아려 본다. 등대댁이 네 번째 손가락을 막 접고 있는데 대문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다시 손가락을 접으려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안에 있는가? 누구요? 날쌔. 박씨 목소리다. 등대댁은 황급히 대문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이고, 이 밤에 성님이 웬일이 돼요? 들어오시라우. 등대댁이 반가운 목소리로 박씨를 맞는다. 그러나 박씨는 들어오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밤도 늦었는디 금방 가봐야 해요. 이거 밖에. 박씨가 품에 안고 있던 물건이 싸진 보자기를 내민다. 등대댁은 주춤대면서 받아든다. 무엇인지 푹신하다. 이것이 무엇이요? 응, 한복이요. 우리 둘째 놈 혼인 치를 때 자네가 너무 애써주어서 고맙다는 치레는 아니고 그냥 내 성의인 게 받아두어. 무슨 말씀이 돼요? 다 품삯으로 쳐서 받을 만큼 받았는디 이랬으면 경우가 아니지라오. 이 사람 경우는 무신 경우란가. 그나저나 옷이 자네 몸에 잘 맞을란가 모르겄네. 우리 동서랑 몸치수가 똑같다고 해서 동서 몸에 맞췄는디 오늘 읍내 나가는 길에 속치마랑 속바지도 하나씩 사서 넣었네. 자식언티도 아직 옷을 못 얻어 입어봤는디 성님이 옷을 다 혀주고 고맙기는 헌디 이리 폐를 끼쳐서 어쩐다요? 이 사람 폐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섭섭혀. 폐로 따지면 내가 자네 언티 더 끼쳤지. 큰놈 혼인 때도 자네가 굳은 일 다 봐주고 참. 그리고 모짜리 허기 전에 동네 사람끼리 유달산에 댕겨오기로 했으니께 그때 같이 가세. 무신 유달산은 유달산이요? 뭔 소리요? 동네 사람끼리 가는디 작년에도 자네는 안 갔자는가? 이번에도 빠지면 나 섭섭하게 생각할런께 그리 아소? 등대댁은 가슴이 저민다.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측은한 눈짓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슬퍼지는 것이다. 지금 박씨도 꼭 그런 것만 같다. 참, 그리고 병원에는 다시 가봤는가? 등대댁은 고개를 숙여버린다. 박씨의 흰 고무신이 숙인 등대댁의 눈 속으로 들어온다. 고무신은 달빛을 받아 더욱더 희다. 이 사람 아직도 안 가봤구만. 그러자너도
내가 그 일 때문에 더 왔네. 지금 우리 큰놈이 집에 왔는디 내가 자네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중에 병원 의사 선상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내일 자네 데리고 전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내일 우리 큰놈이랑 같이 병원에 가보소. 가보면 뭐터요? 이미 칼들 자리도 없다는디. 글도 보건소 진료원이 그랬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기는 했지만 내는 안 갈라요. 병원 가서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면 난 일어나도 못할 것 같소. 그리도 가보소. 모신 수가 있을지도 모르잖여. 수가 있으면 뭐던데요? 내가 어찌다가 이리 되었간디. 처음에 하열이 비칠 때만 병원에 갔더라도 암시랑 아니었다고 글드만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면 지레 죽는 줄 알고 그놈의 병원비가 아까워서 이 꼴이 되었지라우. 근데 인자 와서 칼들 자리도 없다는디 인자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병원을 간다요. 성님 같으면 성님이 내 마음이면 그 소리 확인하려고 병원에 가겠소? 댕댓댁은 박씨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꾸중하듯이 말하고는 눈을 끔뻑대며 박씨의 흰 고무신코만 내려다본다. 박씨는 대꾸 없이 한참 등대댁의 모습을 보다가는 안타깝게 등대댁의 손을 잡는다. 이 사람아, 내가 어찌 자네 마음을 모르겠나? 글지만도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자네 병 확인하러 가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아는가? 무신수가 있어서 자네 병을 고칠란가? 소용없는 일이지라오. 미자 아버지도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만 죽지 않았는감유. 근디 내가 무신수로 산다요. 다 소용없는 일이여.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순 없자녀. 이 사람아, 어찌 이렇게 답답한가? 곧 못자리도 내야 하고 나라 키워서 추수도 해야 하고 그 많은 일 다 냉겨놓는다고 치세. 저 어린 새끼들은 어떻게 냉겨놓으려고. 그렇게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기다릴 채며? 못났구만. 나는 그리도 자네 그렇게 안 봤네. 이까지 병도 싹 이겨낼 줄 알았는디. 성님, 병원은 죽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여. 이 사람아, 치료해서 나설려고 가는 것이지. 후딱 나서갖고 보리도 비고 자네 산밭에 고추 모종도 해야지. 안 그런가? 기어이 박씨의 고무신 코에 등대댁의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자신도 그럴 줄 알았다. 없이 쪼들며 살아도 이제 겨우 마련한 산밭에 고추 모종하고 밭둑에 옥수수 심어서 연글면 따다가 아이들 삶아주고 철둥 옆의 다랭이 논에 벽시 담가서 모 키우고 구철이놈 콩밥 좋아하니까 논둑의 풀 싹 베어내고 거기다가 강남콩 한 대빡 뿌려서 겨우내 콩밥해서 먹이고 이렇게 살 줄 알았다. 등대댁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본다. 어지럼증이 함께 올라온다. 오늘 들어 몇 번째 바라보는 하늘인지 셀 수도 없다. 하늘을 바라보는 등대댁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데 하늘은 바라볼 적마다 다르다. 어떤 때는 구름이 이쪽서 흐르고 어떤 때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없어졌는가? 아예 없어져 버렸는가 싶으면 다시 살짝 고개를 내밀고 뭉쳐다니다가 흩어다니다가 해 저물녘이 되면 노을이 뜨고 노을이 개면 밤구름이 흘러다니고 변덕심한 하늘을 바라보아야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놈의 하늘이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등대댁은 견딜 수가 없다. 하늘엔 박씨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도 총총히 빛을 내던 별들은 온데간데 없고 밤구름만 무겁게 흘러다닌다. 이 사람아, 내 말 알아듣겠는가?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큰놈 데리고 올랑께 준비하고 있으소. 하늘님이 있다면 다 내려보고 있을 거요. 내 말대로 혀지. 고맙기는 헌디 마음이 내키질 않구만요. 내키고 안 내키고가 어딨단가? 당연히 그렇게 혀야 쓰네.
그렇게 알고 난 갈라네. 원 성님도 너머 집에 왔으면 들어왔다 가야지. 뭔 인심이 밖에만 서 있다 간다요. 늦었는디 가야지. 자네도 어여 들어가. 신장로를 건너 골목길로 접어드는 박씨의 뒷모습을 등대댁은 멀거니 바라보다가 얼굴을 더듬는다. 뻣뻣한 손바닥에 물기가 묻는다. 등대댁은 애꿎은 하늘만 다시 한번 쳐다본다. 박씨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등대댁에게 손짓을 한다. 섰지 말고 어여 들어가. 박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한참 후에야 등대댁은 소리 안 나게 대문을 닫는다. 박씨가 내밀고 간 보자기 꾸러미를 꼭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구철이가 쪼그리고 앉은 채 안으로 들어서는 등대댁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본다. 내일 아침에 늦잠 자겄다. 해껴 늦는다. 수선 떨지 말고 어여 자. 엄니 어디 아파? 등대댁은 섬뜩 놀라는 구철을 본다. 아프기는. 엄니가 언제 아픈 적 있었어? 걱정 말고 잠자도록 혀. 박씨 아줌하고 혀는 소리 다 들었단 말이오. 엄니 아프면 아줌 말대로 병원 가. 엥? 알겄어. 그리 헐랑께 인자 자. 나하고 약속혀. 구철이가 겨운에 튼 새끼손가락을 등대댁에게 쑥 내민다. 등대댁은 멀거니 구철을 바라보다가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으로 마주 잡아준다. 그제야 구철은 안심이 되는지 베개를 끌어당기며 눕는다. 등대댁은 구철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올 때까지 구철의 눈 감은 모습을 들여다본다. 큰 놈의 얼굴이 구철의 얼굴에 겹쳐진다. 그놈이 사고 없이 잘만 자라나 주었다면 지금쯤은 제 아버지 몫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다 지난 일이지 하고 체념을 한 지는 오래건만 그래도 이렇게 허전한 날이면 등대댁의 가슴을 휘저어 놓고 난다. 등대댁은 흠칫 놀라며 몸을 추스린다. 큰 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남편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다. 등대댁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입술을 훔친다. 십여 년을 괴롭히던 그 사람의 웃음을 내가 흉내내다니. 등대댁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박씨가 주고간 보자기에 매듭을 풀어본다. 매듭 풀린 보자기 속에서 옥색 한복이 보인다. 곱기도 하지. 손바닥으로 문질러 본다. 매끄러운 감촉이 까칠한 손바닥으로 전해온다. 고맙기도 하지. 어쩜 속바지까지. 등대댁은 보자기 안에서 나오는 흰 속치마와 은회색 속바지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본다. 보자기를 처음처럼 다시 묶어 윗목으로 밀어넣고 형광등 스위치를 내린다. 칠흑처럼 어두워진 방 안에서 미순이 곁을 찾아 미순을 품에 꼭 껴안아준다. 미순이 잠결에 칭얼댄다. 등대댁은 반드시 몸을 눕히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는다. 쉬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감은 눈을 다시 뜨지는 않는다. 좁은 창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고 있다. 등대댁은 잠깐 붙였던 눈을 뜨자마자 베개를 바로 세우고 봉창을 마주 바라본다. 구철이 뚫었음직한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다. 등대댁은 그 구멍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킨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구철과 미순에게 이불을 다독거려주고 마루로 나온다. 다른 날보다 꽤 이른 시간이다. 신발을 끌고 부엌문을 열려다가 잠시 머뭇거린다. 오늘쯤은 벽실을 담가야 할 텐디. 등대댁은 벽실이 있는 광 쪽을 쳐다본다. 마당을 걸어 나온다. 신장로 쪽으로 몇 걸음 향하다가는 산밭으로 방향을 바꾼다. 마을은 새벽이 오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하다. 등대댁은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본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박씨 집을 찾아본다. 저번 날에 슬레이트 지붕에 파란 페인트 칠을 한 박씨 집 지붕은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다. 고마운 사람. 박씨 집 지붕을 한참 바라보던 등대댁은 휘휘 마을을 둘러본다. 어느새 15년여. 씁쓸하게 웃는다. 마을 바깥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을 본다. 끝도 보이지 않는다. 15년 동안 난 뭘 했대요? 동네의 들은 넓었지만 등대댁의 소유라곤 철뚝 다랭이 논과 산밭뿐이었다. 인자서 겨우 밭한떼기를 마련했는디. 등대댁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길 양쪽 잡풀들이 옷자락에 스칠 때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이 축축이 밴다. 산밭에 다다를 때까지 어슴푸레하다. 산밭엔 찬 새벽 기운이 뻗쳐있다. 등대댁은 치맛자락을 위로 말아올리며 밭두둑을 내려선다. 작년에 뽑다만 고추대가 듬성듬성 쓰러져있다. 등대댁이 겨우내 바람 맞고 눈 맞았을 썩은 고추대를 일으켜 세우는데 고추대는 손이 닿자마자 부서지고 만다. 작은 밭대기였지만 고추는 주렁주렁 많이도 열려주었다. 그것으로 김장도 잘하고 서울 대학생인 큰딸 등록금 되느라 밭을 팔아버렸던 박신에도 몇 근 달아주었다. 그때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던 박씨 모습. 허구한 날 신세만 지던 박씨에게 고추 몇 근 달아주었을 뿐인데 박씨는 부끄러울 정도로 고마워했다. 다시 고추 모종을 헐 수나 있을지. 등대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밭두둑에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뻗는다. 맞바람에 소나무들이 간간이 흔들린다. 등대댁은 몸을 숙여 흙을 한 줌 꼭 쥐어본다. 까슬한 감촉이 부드러워 더욱 꼭 쥐어보는데 눅눅하게 가슴이 저려온다. 그때도 꼭 지금처럼 봄볕이 샅샅이 스미지 않던 어정쩡한 계절이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형철이가 방바닥에 배를 대고 숙제를 하고 있었다. 몽랑연필에 침을 묻히며 국어책의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형철을 바라보다가 좁은 마당 귀퉁이를 읽어서 상추나 갈아볼까 하고 나오는데 뒷집에 살던 언청이 남주가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저놈이 또 형철이 숙제 방해하러 왔나 보다 싶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을에서 남주와 놀아주는 아이라곤 성격이 무던한 형철이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터였고 몇 년째 남주 부모의 논을 나눠먹기 짓는 입장이어서 남주 부모를 늘 고맙게 생각해왔던 터이기도 하였다. 늘 벌려져 있는 입술 사이로 다 들여다보이는 누런이. 축 처진 아랫입술을 타고 질질 흘러내리는 침. 남주는 지능이 낮아 열 몇 살이 지나도록 어머니도 제대로 못 불렀다. 숙제 잘하고 있던 형철을 남주는 무슨 수를 썼는지 꿰어서 나갔다. 그러고는 해저물역이 되어도 형철은 돌아오지 않았다. 곧잘 있던 일이라 등대댁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신정로 쪽에서 소란스런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리고 남주 모가 잔뜩 겁에 질린 파란 낯빛으로 들어왔다. 남주 모는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연신 더듬거리면서 등대댁을 끌고 뒷산 연기봉으로 갔다. 남주 모의 손에 끌려 허겁지겁 연기봉으로 올라간 등대댁은 너무도 뜻밖의 광경 앞에 얼이 빠져버렸다. 자욱한 연기가 산속 가득하고 동네 사람들이 어느새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지 손에 양동이를 들고 웅성거렸다. 산불이 났구나 직감하면서도 등대댁은 상황을 짐작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가운데 불탄 채 쓰러져 있는 아이가 다름 아닌 형철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등대댁의 등줄기로 소름이 쫙 끼쳤다. 사람들을 제치고 형철에게 달려들었을 때 누군가 등대댁의 등을 떼밀었다. 만지지 말어. 살이 익었어. 움푹 패일 거여.
머리가 아찔했다. 하늘이 노랬다. 앞이 깜깜해졌다.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우습게도 남주는 형철의 옆에서 입을 해벌리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해, 불 질렀어. 내가 불 질렀어. 남주가 제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자랑스럽게 끄집어내며 헤헤거렸다. 등대땡은 순간적으로 남주에게 달려들어 남주의 가슴에 주먹질을 휘두르다가 까무르쳤다. 이 병신놈이 내 아들을, 아이고, 이 병신 새끼가. 등대댁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형철의 몸은 싸늘히 식은 다음이었다. 너무도 화상이 심해서 제대로 손 한번 써볼 수도 없었다. 공동묘지로 한밤중에 형철을 거적에 싸서 지게에다 지고 묻으러갔던 형철의 아버지는 부슬부슬 묘지를 적시던 빗속에서 꼭 남주 같은 웃음을 희죽희죽 웃어댔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희죽희죽 웃던 웃음은 그때 시작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남편이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희죽대면서 한 모금도 입에 댈 줄 몰랐던 술을 겁없이 마셔댈 뿐이었다. 남편은 이상하게 주정도 하지 않았다. 마을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있기 일쑤였고 마을 청년들이 업고 오거나 용케도 집을 찾아오면 남편은 고꾸라져 잠만 잤다. 그것이 등대댁에겐 더 무서웠다. 술주정을 부리지 않고 쓰러진 다음 날에는 남편이 희죽희죽대는 웃음은 더 커지는 것이었고 웃음이 커지는 날엔 더 많은 술을 마셔댔던 것이다. 등대댁은 손바닥에 들고 있던 밭 흙덩이를 저만큼 던져본다. 흙덩이가 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등대댁은 어깨를 움츠린다. 이 흙 속에다 구철이, 미순이 좋아하는 것 다 심어볼 참이었는디. 등대댁은 눈을 끔뻑이면서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쓱 훔쳤다. 그랬다. 뭐든지 다 심어보고 싶었다. 자식놈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이 산밭에 다 심어서 거둬들일 참이었다. 등대댁은 어깨를 폈다가는 엎드려서 잡초를 뽑아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지낸 세월은 길기도 하였다. 품삯일 쉰 적이 없고 마을 구준일, 식당일,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다 했다. 그렇게 10여 년이 걸렸다. 그런 뒤 심어보고 싶은 거 다 심어보지도 못하고 그리는 못해요. 등대댁은 벌떡 일어섰다. 아랫배가 쓰렸다. 비틀걸음으로 밭둑으로 올라섰다. 머리조차 빙하니 어지럽다. 등대댁은 산밭을 손으로 더듬듯이 눈으로 살폈다. 훅! 등대댁은 아랫배를 꾹 쥐어짠다. 아래쪽에서 질척한 것이 왈칵 쏟아져서 흐른다. 다 쏟아버려야 혀. 이놈의 몹쓸 병을 다 쏟아버려야 혀. 등대댁은 통증을 참고 아랫배에 강한 힘을 주지만 눈앞이 한없이 어지럽다. 소나무들이 자꾸 흔들거린다. 배를 움켜쥔 채 몇 걸음 걷는다. 서너 걸음도 못 떼고 푹 쓰러진다. 땅바닥에 엎드린 등대댁의 코에 흙냄새가 향긋하다. 병원은 죽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여, 이 사람아. 치료해 갖고 나으려고 가는 것이지. 후딱 나서서 보리도 비고 산밭에 고추 모종도 혀고 혀야 할 것 아니여. 안 그런가? 등대댁은 팔에 온 힘을 기울여 몸을 일으킨다. 고추 모종, 구철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어젯밤 병원에 간다고 약속하면서 걸었던 구철의 튼 새끼손가락이 보인다. 등대댁은 반쯤 몸을 일으켜서 곁에 있던 소나무를 붙잡는다. 얼굴이 누렇다. 몇 걸음 걸어본다. 다리가 휘청댄다. 쓰러지면 안 돼요. 병원에 가야지. 갔다 와서 밭이랑 내서 강냉이 심고 암, 강냉이도 심고
등레땡은 정신없이 어지러워오는 머리를 감싸준다. 남편의 웃음이 떠오른다. 10여 년 동안 희죽희죽 웃던 남편이 큰 놈을 지게에다 지고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다. 등레땡은 고개를 번쩍 든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로 가닥가닥 흘러내려와 있다. 등대댁은 아까와는 달리 큰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는다. 저만큼 집으로 들어가는 신장로가 보인다. 등대댁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진다. 등대댁은 밤나무 둥치에 몸을 의지하고 버티어 선다. 밤나무 꼭대기에서 새벽 새 몇 마리가 울어서 새 울음소리 나는 것을 쳐다보지만 새들은 보이지 않는다. 등레땡은 자꾸 휘는 다리를 곧바로 세운다. 병원에 가야지. 후딱 댕겨와서 볍씨 담가야지. 제때 놓치면 1년 벼농사 망치는 뱁이여. 등레땡은 다시 몸을 추스린다. 등레땡이 밤나무에서 몸을 떼자 밤나무 꼭대기에서 새벽 새들이 푸드득 날개를 털며 날아간다. 털린 이슬물이 축축이 밴 등대댁의 치맛자락에 산밭의 황토 흙이 잔뜩 묻어있다. 여러분, 오늘 작품은 어떠셨나요? 등대댁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데요. 좀 일찍 병원에 가볼 것이지.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병이 그렇게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정확하게 몇 년도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짐작해보건대 한 80년대에서 90년대쯤의 어느 농촌 시골 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면 서울이나 도시에서도 요즘처럼 같이 국민 의료체계가 잘 발달되지 않은 때여서 어디 조금 아프다고 바로 병원 가서 진찰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감기만 걸려도 바로 병원 가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약 받아서 먹고 금방 낫겠지만 말이죠. 더구나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온다는 시골 마을에서야 오죽했을까요? 병원 한번 가보는 일이 도시로 나오는 일만큼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등대댁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먼저 간 남편이나 큰아들 형철이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한 등대댁의 현재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문장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 등대댁의 마음이 읽혀졌는데요. 마치 제가 등대댁이 된 것처럼 가슴 밑에서 꽉 차오르는 슬픔이 눈물로 나오더군요. 특히 아들 구철이가 일하다 돌아온 엄마를 위해 밥을 지어서 동생도 먹이고 엄마에게도 내어놓는 장면에선 뭔가 찌릿하고 치받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죠. 많이 컸구나. 그려, 얼른 커야지. 이 말을 하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 남겨질 두 아이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이 아이들을 보고서라도 힘을 내야 하는데 거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등대댁은 힘을 낼 용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이럴 때 뭔가 짠하고 해결책이 나와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빨리 병원 가서 진료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 좀 암이 진행되긴 했지만 수술하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뭐 소설가 입장에서야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면 좀 시시한 소설이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요. 근데 어디 독자 입장에선 그런가요? 사람 마음 다 똑같지요. 우선은 주인공을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래서 저는 소설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등대대기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집으로 떼어놓으면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낫고 말겠다는 다짐을 할 땐 저도 따라 손에 힘을 주며 그래 그래야지 하며 박씨 아짐 같은 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병원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들이 아직 저리도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데 힘을 내야지요. 병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옥수수도 심고 그리고 쪄주고 땅을 일구어 벼농사도 하고 해야지요. 그렇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봤을 때 밤나무 꼭대기의 새벽새들이 푸드득 날개를 털며 날아가는 것은 어쩌면 힘차게 다시 살게 될 거라는 암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그 사투리가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등대대기였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